오셨나 본데? 열어주지 마. 알았어. 뭐야, 집에 있다더니. 준이야! 계속 두드리시는데 어떡해. 모른 척해. 핸드폰 하시는데? 하지마. 뭐야? 아니 애들이라는 거 왜 집을 비워놓는 거야? 여보! 아 왜 그래? 아 왜 뭐 하려고? 어? 블라인드 좀 올리려고. 아 블라인드는 왜? 갑자기 누워만 있으려니까 너무 답답해서. 아이 내가 할게. 당신 그냥 누워만 있어. 아 빨리 어서. 달이 오늘이 보름인가? 어 맞아 보름달이야. 아, 왜 잘 안 보여? 아, 저 끝에 걸렸어. 왜 이래? 자 마음껏 봐. 별까지 다 보여. 어머 정말? 아 별도 보이네. 별 정말 오랜만에 본다. 아, 저 별 좀 봐. 꼭 당신처럼 반짝반짝거려. 에이 오바. 아 오바 아니야. 꼭 당신처럼 정말 당신 같아.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별빛이 물들은 밤 같은 까만 눈동자.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별빛이 물들은 밤같이 까만 눈동자. 여보, 거봐, 당신은 무리하면 안 돼. 화음 넣지 마, 어? 내가 불러줄게. 당신은 듣기만 해, 어? 여보.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별빛의 두름 밤같이 까만 눈동자. 어? 네가 그랬어? 예, 제가 그랬어요. 문 따주지 말라고. 이 자식 왜 사람을 혹성을 시켜 이게 그냥. 아, 할 말 있으면 저한테 하시라고요. 너한테 할 말이 아니야 자식아. 아니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해서 애를 잡으려고. 걔 또 만날 생각 하지 마세요. 제가 가만히 있어요. 이 자식 이게 왜 이렇게 오바야? 야 내가 걔 만나서 말도 못하냐? 예 못해요. 저희 갈라선 지 한참 됐고 이제 아버지랑 아무 사이도 아니거든요. 아셨죠? 아, 저 자식 저거 저 자식은 뭔지도 모르면서 해방이야 저거. 민용이 저게 또 꼬치꼬치 개 물으면 걔가 보쌈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불안한데 이거. 아주 불안해 이거 정말. 어 할머니. 니 누구냐? 왜 나와 계세요? 너희 애비가 오바 육바 떠오는데 아주 볼 수가 없어서 내가 나와 있다. 네? 아유 너희 엄마 아프다고 노래를 불러주고 난리가 났어요. 너희들도 괜히 들어가서 방해하지 마. 아... 근데 아빠 진짜 지극정성이에요. 아니 막 계속 울고요. 그러게 우리는 안 우는데. 이게 안 우는 게 정상이지. 감기 걸렸다고 우는 사람이 어딨냐. 병원 다 돌아다니기도 마라. 아니 애미가 얘 임신했을 때도 그렇게 요란을 떨더니만. 네? 네? 조심조심. 오케이. 먹겠습니다. 자, 얼른 먹어. 왜 못 먹겠냐? 어머님 조금 이따 먹겠어요. 잠깐만요 어머님. 여보. 어, 뭐하고 있던 내가 챙겨줄게.
넌 왜 또 그래? 아, 모르겠어요. 아니 저건 지가 힘쓰였나? 왜 지가 입도 동지랄이야? 진짜요? 응! 입덕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아주 배까지 불러오더라. 에이 말도 안 돼요. 살찐 거겠죠? 입덧해서 먹지도 못했는데 무슨 살이 쪄. 애미가 너 낳고 나니까 그제서야 배가 푹 꺼지더라. 진짜요? 문리버 와일더 댄 어 마일 I'm crossing you in style someday Old dream maker You heartbreaker Whenever you going I'm going your way 그만 이거 또 안 받을 거 아니야 여보세요? 준혜미냐? 나다. 어머, 아버님. 또 그렇게 내 전화를 안 받고 말이야? 예? 아, 그게 못 보고. 됐고, 너 나 좀 보자. 지금이요? 그래, 그 민요 형한테는 얘기하지 마라, 응? 네. 다짜고짜 보쌈 얘기부터 하면 좀 그러니까 그냥 가볍게 준 얘기 좀 하다가 우연히 생각난 적 얘기를 꺼내면 되겠지? 아이고 비참해 아이씨 어? 아저씨 잠깐 세워주세요 그래 앉아라 네. 뭐 좀 시키지 아 녹차요 우리가 요즘 갑자기 얼굴 자주 보는구나 네 무슨 일로 아 저기 그게 말이다 야 나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분명히 이러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너 나가. 얼른 가. 야, 너! 아니, 만나자 그러시는데 어떻게 거절을 하냐고. 신경 쓸 거 없어. 앞으로 아버지가 뭐라고 하셔도 절대 나오지 마. 알았지? 아버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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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이 진짜 그냥 아, 신비치겠네 진짜 저 자식 때문에 무슨 말할 기회를 안 줘? 자! 다음 순서는 박혜미 씨의 쾌유를 비는 뜻에서 특별히 초대 가수 현숙 씨께서 와주셨습니다 현숙 씨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효녀 가수 현숙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뿐인 사랑하는 영자씨 태극기요 힘차게 날려라 현미 씨께서 와주셨습니다. 현미 씨 나오세요. 다만 개가 가득한 쓸쓸한 밤 어리 대한민국 최고의 국민 가력수사죠 이준하 씨의 사력수가 이겼습니다
그만해도 돼. 왜? 아직 많이 남았는데. 다시 너무 힘들어 보였어. 아니야. 나 당신 더 많이 재밌게 웃게 해주고 싶단 말이야. 충분히 웃었어. 고마워, 여보. 여보! 우리 엄마 아빠지만 정말 늦게 해서 못 보겠다. 나가자. 야야, 봤어? 저 사람 얼굴 찡그린 것 같아. 뭐? 찡그린간이 어떻게 얼굴이 찡그려? 이상하다. 분명히 찡그렸는데. 저 말이야. 응? 그 저 주님이 뮤지컬 한다는 게 뭐야? 왜? 아 그냥 궁금해서 언제나 신문을 찾아보려고. 제목이 이상하는데? 아 맞다. 미남과 추녀인가? 미남과 추녀? 아. 어디 가요? 어 잠깐. 어디 가세요? 약속 있어요 다시가. 왜? 아버지 어디 가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다. 연습하는 게 어렵지는 않고. 아니, 괜찮아. 어머! 지나가다 들렀다. 잠깐 시간 좀 있냐? 예? 예. 누구세요? 아니야, 먼저 들어가. 아버님, 어떻게 여기까지? 아, 글쎄, 나도 여기까지 오고 싶진 않았지만 말이다. 통로를 볼 수가 없어서 말이야. 무슨 일로? 아, 그게 말이다. 너한테도 이런 얘기까지 할 건 없는데. 아무튼 저 시간이 없으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아버지! 아버지 여기까지 왜 와서 이러세요? 저 왜 소리를 내시죠? 잠깐. 어디 가세요? 거기 서세요. 저 시간이 없으니까 내 말만 들어야 된다. 뭐 삼촌에서 내가 여자 만난 거 말이다. 그 절대로 비밀을 해야 된다. 알았지? 그것 때문에. 여기 오전 주님의 비밀을 하라고. 너 만약 그 얘기했다가는 말이야. 전자식. 아버지 정말 왜 이러세요 진짜? 아니야, 별 말씀 안 하셨어. 화내지 마. 미안하다. 너 들어가. 내가 다신 밝게 못하시게 책임질게. 그래. 임미야! 뭘 하시는 거야? 뭐야? 뭘 하시는 거야? 알 거 없어. 가. 나도 들어가 봐야 돼. 고맙다. 간호사! 간호사! 와봐요. 와봐. 움직여요. 움직여. 네? 누가 움직여요? 설마 유정복 씨요? 와보라고요. 와봐. 분명히 얼굴을 실룩됐다니까. 그것도 여러 번. 잠시만 기다리세요. 담당 선생님도 찾고요. 김선생 솔직히. 내가 뭐랬어? 움직였댔지? 제목 오케이 당신 이준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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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오케이에 나의 하루는 시작되고. 저거 봐! 진짜 움직여! 당신의 오케이에 나의 하루는 끝이 나요. 당신의 오케이는
내 밥도둑. 당신의 오케이는 내 심장의 도둑. 당신의 오케이는 내 영혼의 도둑. 여보. 박혜미, 나의 사랑, 나의 아내, 내 인생의 오케이. 아니, 난 당신에게 케이어 돼버린 여자일 뿐. 나의 사랑, 나의 남편, 내 인생의 강펀치 이준화. 여보. 천국을 향해 날려 하이 파이팅. 장르니까 겁지 없이 하이 파이팅.